여기 앞에 오면 믿음 좋은 사람만 온 줄 알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.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.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께 안수를 받을 때 이제 뭐 병 고치려고 안수 받는 것보다도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보면 이렇게 믿음이 너무 예쁘시잖아요. 그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또 열정도 정말 대단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그 말씀 이제 레마의 말씀도 이제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저는 이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봤거든요. 아버지 우리 목사님 그 받는 그 믿음 좀 저도 좀 주세요. 그 주님을 향한 사랑 좀 저도 좀 주세요. 그 열정 좀 저도 좀 주세요. 그 목사님 말씀 그렇게 레마의 말씀 먹이는데 저도 그런 레마의 말씀 좀 저도 좀 열리게 좀 해주세요.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그 죽을 만큼 막 힘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 당하셨을 때도 보면 오뚜기 같이 새벽에 보면 또 일찍 나오셔가지고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 보면 정말로 저 믿음이 어디서 나오시는 믿음일까 하고 저는 진짜 그런 걸 받고 싶었어요.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 받을 때 저에게 저도 그런 좀 추진력 같은 그런 장점들 목사님 그런 것들 제가 받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았거든요. 그랬는데 담임 목사님 이제 1차 기도해 주시고 또 2차 축사 또 해 주시잖아요. 그래가지고 항상 2차 축사 이제 가서 받으면서 다른 때는 그냥 그 마음을 항상 아버지 나 그런 거 주세요 하고 받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저는 제가 고쳐보려고 제가 목사님한테 안수 받은 건 아니었는데 그날은 모르겠어요. 목사님한테 응석 부리듯이 제가 실은 다리가 한쪽이 오른발이 항상 띵띵 많이 부어요. 발 등으로 해서 위로 발이 부어서 처음에 생각할 때는 제가 이제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이제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들 많이 좀 해서 그래서 다리가 붓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고치지겠지 어찌됐든 병원을 가다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. 근데 왜 발이 한쪽만 이렇게 띵띵 불까 그래가지고는 좀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친정엄마한테 가니까 엄마가 그냥 발 보고 놀래가지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려고 그러냐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막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면서 나랑 같이 갈 거냐고 막 그러면서 계속 이제 엄마 걱정을 하셔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다리가 부으면 양쪽의 다리가 부어야 되는데 한쪽 다리만 부은 것이 정형외과는 아닌 것 같고 내과적인 무슨 병일 것 같고 그래가지고 걱정이 저도 은근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여기 발등이 붓고 발이 부어요 하고 이제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은 응 그랬더니 그래 내가 기도해줄게 언제 기도해줄게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이제 목사님 언제 기도해주신다 하니까 이제 기도해주실 날만 기다렸는데 목사님 기도를 그러고 며칠 지나도록 목사님 기도를 안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갔다가 엄마가 너무 걱정하시고 해서 이제 제가 병원에를 송창우니까 거기 병원을 찾아가서 그래도 거기가 좀 나은 것 같아서 그랬더니 이 26명을 기다려야 제 차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도 못하고 다시 그냥 와버렸거든요. 그래가지고 2, 3일인가 됐더니 목사님이 저 지나가는데 불러가지고 기도를 해주신다고 기도를 해주셨어요.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면 정수리 열려 막 하면서 하는데 그땐 좀 제 속으로는 좀 충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계속 정수리 열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다가 막 그 귀신 나가는 기도를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는 기도를 받았어요. 그래 놓고도 좀 미심쩍어서 아 죄송해요. 지금 나는 그런 믿음이 그렇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보고 에이 좀 시원찮았어요. 그래서 나왔을까 하고 시원찮아가지고 보고 그리고도 이제 며칠 계속 발을 씻을 때마다 발 보면서 너 발 나았냐 하면서 이제 발 좀 내다보고 그랬거든요. 그러다가 또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대로 이제 보니까 지금 벌써 몇 주 됐는데 아, 다른 때는 저녁에 부었는데 아침에도 계속 부었었거든요. 아침에도 계속 부어가지고 빠지질 않고 그런데 아, 이제는 저녁에 봐도 아침에 봐도 그게 두 개가 똑같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. 내가 어쩌냐고도 보면서 아, 너 봐라 너 너무 이쁘다 세상에 안 붙고 그대로 있냐 고맙다 근데 그러면서 아, 이제 목사님 저 이렇게 해서 병 이렇게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 이렇게 낫어요 하고 제가 이제 목사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정말로 저를 저희 믿음은 너무너무 없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시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치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.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